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예배가 준비가 잘 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은혜가 넘쳐요. 찬양단의 빵빵한 찬양의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과 또 유명한 설교자의 은혜로운 외침의 말씀과 모두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고백이 없다면.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의 선언과 이 분명한 영적인 확신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천 번을 예배드려도, 만 번을 예배드려도, 1억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무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죠. 하지만 그런 만큼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어제 살펴봤죠. 어느새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거짓되고 헛된 신앙생활로 충분히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서 말라기 1장에서 첫 번째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식적인 신앙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이 어떠하냐, 오늘 말라기 1장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모습은 죄사함에 은총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고 성경적이라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은총의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소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헛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로는 절대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잖아요. 예배, 제사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확신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회개가 없는 예배로는 절대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라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이 마음, 이 회개하는 마음이 빠진 제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 예배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뿐이라는 것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들 너희들이 그 가운데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라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는커녕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만큼
이 은혜와 복의 강물의 물줄기가 이제 어디로 이 방향이 틀어집니까? 이방 민족으로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요. 14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헛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예배가 틀어지고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의 강물을 어디로 흘렸어요? 이방 민족으로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땅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살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주님은 예언하셨고 경고하셨죠. 아니라고. 그날에 가서 주님은 자신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했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물러가거라. 해서 저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는데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현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버젓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누군가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말라기 1장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모두가 다 헛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식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고 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것인가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평생 드렸던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복 있는 사람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고백 위에 뭐가 이제 얹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총 받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에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기둥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이 죄 많은 불신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고백이 없고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허다한 예배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예배가 준비가 잘 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은혜가 넘쳐요. 찬양단의 빵빵한 찬양의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과 또 유명한 설교자의 은혜로운 외침의 말씀과 모두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고백이 없다면.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의 선언과 이 분명한 영적인 확신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1,000번을 예배드려도 10,000번을 예배드려도 10,000,000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무관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안에 선함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이 예수 복음의 진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흘러져 나오게 될 때 그 예배의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때 또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복 있는 자로다. 평안하고 위로를 받을지어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분명한 고백과 확신과 이 예배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넉넉히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바른 예배드리는 자, 그런 종말론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예배를 오늘 새벽에도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수만 가지의 이 예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으시는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참된 예배의 이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